우리 주부들은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늘 우리의 힘과 노력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소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나한테 상 주는 의미로 따스한 차 아니면 하다못해 맹물이라도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사는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의 고통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은 여러분들 삶이 확 변화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힐링돼서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될수 있는 장소들을 저희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곳은 아 좋다 하실 만한 곳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편집샵이에요. 카페를 하면서 그냥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가구들 갖다 놓고 관심 있게 구경도 할수 있게 해주고 또 사고 싶은 사람은 살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카페를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범상치 않은 이런 가구들이 있어요. 거의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가구들이. 그래서 또 원목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혹시 내 가구가 싫증이 난 사람들은 여기 와서 커피 마시면서 즐기는 거야, 그냥. 일로 와 보시면은 여기서 모든 일산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호수공원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분수쇼를 해도 밤에 여기 앉아서 분수쇼를 볼수 있고, 그리고 아주 시원해요, 여기. 창으로 다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얼마나 크고 깔끔해. 여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를 보여주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일산이 저쪽에 MBC에서부터 이쪽에 JTBC, 여기 원마운트까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너무 이쁘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구경하는 게 재밌어요. 왜? 재밌어요? 이 가구도 요 뒤에가 너무 이뻐요. 아주 예전에 유럽에 미국에 어디 농가나 이런 데 가면 있을 법한. 그리고 갈대와 전등. 이쁘죠? 나는 이렇게 느낌 있는 내추럴한 이런 가구들이 좋습니다. 여기 책장도 범상치 않잖아요. 요새야 뭐 사실 사람들이 책도 안 보잖아요. 책장도 필요 없어요. 근데 몇 권의 책이 있다면은 이런 거 해서 여기다 올려놔도 이쁜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이런 가구는 어떠세요? 그냥 틀에 박혀 있는 여기저기서 다볼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거 너무 이쁜 것 같아. 뭔가 시골스러우면서 싫증이 절대 안 나는 거. 이런 건 싫증이 절대 안 납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긴데 요거는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더 연결해서 붙여서 쓰는 탁자예요. 길기는 하지만 뭐 이런 것들도 사무실 같은 데 두면 굉장히 분위기 있겠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 서랍장도 나무 결이 되게 이쁘네. 결로 해서 뭐싼 가격은 아니에요. 247만 원 돈인데 우리 집에 안 둬도 그냥 와서 시간 구경하고 가면 내거 같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아. 그래서 여기 와서 시간 있으면은 친구들이랑 저쪽에 좋은 뷰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러 몇번 옵니다. 오, 이 등도 범상치 않다, 이것도. 너무 이쁘다. 이런 것들도. 우리 집 대문. 썸네일 여기서 찍을까? 썸네일. 응? 이런 게 느낌이 되게 좋아. 이것도 아주 옛날에 이런 스탠드 바, 이런 데 가면 있었던 아주 고징스러운 것들.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 이게 가죽도
뭔가 다 흔 거야. 이것도 좋고 여기 이런 것들도 괜히 한 인테리어 하잖아. 한 인테리어 그냥 올려고. 이거 올라가면 부러지는 거야, 그쵸? 인테리어 이거 봐, 원목으로. 와, 이건 이거 받침이에요? 네네. 와, 그냥 이게 그냥 갑자기 딴 걸로 하면 굉장히 작품스러워지네. 와, 캔들 넣고 이제. 캔들 넣고? 크리스마스 때 되게 좋아요. 어, 너무 좋네 이거. 오, 안에는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살려줘.